오늘은 단기간 다이어트였습니다. 오늘은 정말 한 하루 정도만 별로 따라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브이로그였는데. 진짜 잘생긴다. 이렇게 맛있는 게 오면 뭐하나. 하나 먹자고 하는데. 어, 다 모아. 다 먹자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가방 드릴까요? 이거 사이즈 어떻게 돼요? 38이에요. 네네네. 이게 새 거요? 너무 말이 안 나와, 배고파서. 내가 지금 물을 마신다는 게 너무 슬퍼, 뭔지 알지? 애써 웃는다. 울 것 같아. 지금 울 것 같아. Sir, we just got word. 아, 왜? 다이어트 진짜 힘들다. 아, 왜 그래? 그게 다이어트가 쉬우면 누구나 다 날씬하게?
어려운 걸 해야지. 와, 그렇게 마셨는데 반이나 남았어. 그냥 꿀떡꿀떡 마셔. 눈 감고 꿀떡꿀떡. 아, 눈이, 눈을 감으면 뭐가 달라져요? 아. 숨 쉬지 말고. 그렇지. 코 잡고. 그렇지. 쭉쭉. 오늘 식단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러다가 내가 배고파서 기절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걸 딱 느낀 다음에 지금 집에서 직접 좀 밥을 해 먹으려고 해서 그렇게 저칼로리 식단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들도 지금 찾아보고 있었어요.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. 이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장기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간 다이어트였습니다. 오늘은 정말 한 하루 정도만 별로 따라하는 걸 권장하지 않는 브이로그였는데 오늘 같은 날을 한번 겪으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망연자실감에 빠져요. 이제 그럴 때 저는 장기간으로 보려고 최대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영상들도 찾아보게 되고 이런저런 상품들도 주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다이어트는 습관이 돼야 돼요. 요즘에 이제 명절도 겹치고 여행도 가고 그냥 연말이고 이런저런 모임들도 많고 또 송년회들도 많고 그랬어가지고 저의 습관이 다 망가졌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계기로 다시 제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제가 원래는 모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되게 통통한 체질이었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일화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말짱한 상태로 찍는 걸로 하고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날 거예요. 지금 많이 졸려요. 배고파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. 빨리 내일 아침이 돼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.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이제 진짜 자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, 새벽 2시예요. 너무 졸려요. 그러면 안녕. Thank you for watching till the end. Bye.